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도로 창세기 9장 시작할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창세기 9장 들어갑니다. 매일복음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LA 시간 5시에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번 주말은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앵콜 와트라는 데 가서 집회하고 또 갑자기 또 무슨 집회가 생겨 부흥 집회가 생겨서 그거 인도하느라고 뭐 3시간짜리 부흥 집회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하고 또 점심 모임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보니까 새벽 LA 새벽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준비해놨던 말씀 빨리 영어는 벌써 올렸습니다. 영어는 5시까지 올라간 거, 한 5시 5분에 올라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9장 1절부터 오늘 7절인데요.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관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타이틀은 피를 먹지 말라인데 사실은 왜 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피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 사람 영혼이다. 혼이다. 혼. soul. 그리고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줬어요, 음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이 우리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건 어떤 면에서 동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뭐 사실은 옛날에는 노아 이 명령이 있기 전에는 동물이 그냥 왔어요. 사람한테 오고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뭐 그래서 뭐 채식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을 키워서 털을 깎아서 뭐 했지만 그걸 잡아먹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뭐 두려움이 없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자기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food이 된다 그랬어. 이제는 동물이 food이 되니까 음식이 되니까 채소같이 먹어라. 그러나 동물의 그 soul, 그 blood는 탁 빼서 보내고 고기만 먹어라. 왜냐하면 blood to blood. 그러니까 그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를 다 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인간도 그 블러드로 아벨의 피를 흘리니까 피가 땅에서 막 하잖아요. 피를 피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15장 20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막, 뭐, 그쵸, 돼지고기도 먹고, 뭐, 순대도 먹고, 영국에 가서 제가 그 블러 소시지란 거 먹어봤는데, 오우, 역하더라고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또, 아니, 뭐, 순대가 뭐야? 블러 소시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순대 자체가 블러 소시지지만,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피를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 있는 블러 소시지는 완전히 그냥 피냄새가 확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저렇게 블럿을 먹으면, 선지국 푹푹 먹으면, 아니 주이시 브라더들이 시험 드니까 그건 좀 절제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제해라.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는 이 다이어트리 그 블러드를 먹지 못하게 뭐 새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서 그 블러드가 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려면 동물을 잡아서 걸어놓죠. 그왜 걸어놓겠습니까? 뜯어가지고 drain the blood, 피를 다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블러드가 빠져야 덜 빨리 안 썩어. 블러드가 먼저 썩으니까. 근데 여기서 플래시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블러드는 소울이다, 그의 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대를 먹는 우리들이 그 사실은 그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베트남 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와서 플러튼에 있는 그 Jews for Christ, 그래서 주이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교회를, 주이시 교회, Jewish Christian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어우, 이 친구가 완전히 예수는 믿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주이시 풍습과 히브리 말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완전히 다이어트도 코셔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비행기 타면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탈때 거기 이제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는 다이어트리, 거기 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쭉 들어가다 보면, 나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코셔 푸드를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코셔 푸드 해보고, 머슬림 푸드 해보고, 베지테리언 해보고 다 했어요. 베지테리언은 진짜 못 먹고, 머슬림도 뭐 그러는데, 주위식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코셔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블러드 이런 이슈를 깨끗하게 해서 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클린하고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를 하면은 물론 그 에이징 해가지고 피를 다 뽑죠. 저 같은 경우도 뭐 7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페이퍼 타월에 싸가지고 피가 빠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이렇게 리드레싱해서 피를 다 뽑죠. 그러면은 사실은 잘 보면은 핑크색, 미디움 레어로 해도 핑크색이 있고 막 블러드가 막 흐르거나 그러지 않고.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블러드를 먹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블러드를 먹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땅에 편만한다는 게 뭐냐면 domineering, 완전히 fill 해라, fill, fruitful. 이게 노아가 만약 마른데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우리 세계가 이 땅덩어리가 크고, 그죠? 동그랗고 그걸 알았더라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지금 8명인데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뭐 이제 애도 못 낳는데 애셋 데리고 있는데, 이 땅을 다 덮어라. 거기서 fill 한다는 게 덮으라는 소리예요. 와, 그건 믿음 없으면 못하겠죠. 그래서 multiply and cover, 8명의 엄청난 spread over. 글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삶이 그 블러드 소세지, 이거 이제 중요한 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의 형제가 너의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도록 해라.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먹는 것이 나를 주위시 크리스천들이 내가 블러 소세지를 먹는 데 시험 들어 절제해라. 절제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이 제니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호텔에 있는 식당 가서 스테이크 디너를 먹으려고 지금 벌써부터 제니는 익사이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디엄 레어 쫙 쪄서 피가 나올 때 그거 먹지 마! 그러면 또 부부싸움 시작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서 포스팅을 해야 5시 30분 전엔 올릴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봬요. 엄마.